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시고요. 따뜻한 바닐라 라떼 시럽 한번 추가해 주세요. 딸기 바나나 스무디 딸기 빼고 주세요. 아, 계산은 따로 할게요. 또 잘한다 또. 아니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테라스에 못 앉고 여기 안에 들어와 있잖아. 그니까 어,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 근데 여기 카페는 에어컨을 안 돌리나 봐. 안 돼요. 어 커피 가져와라. 어. 근데 딸기 스무디 그런 거 없어. 아 그냥 먹어. 아, 남자들끼리 그런 걸 뭘 따져. 그냥 먹어. 마누라 오늘 전체적으로 약간 아쿠아맨 같기도 하고. 무슨 컨셉이에요? 세이슨 모모아 드랙이야. 내가 댓글에 보니까 너무 쫙 벌린다고 해가지고 다리를. 아, 이 언니는 다리가 안 모아져. 그래서 가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 좀 해주세요. 다리가 안 모아져요. 네, 실제로 다리를 못 꼬아요. 어,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아프리카 BJ 같아 오늘. 100개 감사합니다. 해산물을 표현해봤어요. 그. 해삼 내장 아세요? 그 면처럼 쭉 뽑히는 거. 어, 알아요, 알아요. 요즘 내가 해삼 내장 먹방에 빠져가지고. 그게 그렇게. 혹시 다들 휴가는 갔다 오셨나요? 아, 저는 조금 일찍 땡겨가지고 갔다 오긴 했어요. 어, 어디, 어디? 제주도, 부산, 그리고 또 제주도. 되게 이상한 루트로 갔다 오셨네요? 부산 갔다가 집에 올 예정이었는데, 누군가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한 2분기 먹을 술을 다 먹고 왔어. 한라산, 한라산 맛있었어? 맛이 나더라고요. 한라산 그 순한 맛? 한순이. 한순이 덕분에 제 휴가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즐거웠었던 것 같다. 혹시 술만 마셨나요? 아니면 남자도 만났나요? 그러고 싶었는데, 제 끼에 못 이겨서 네. 휴가 가서 속눈썹을 붙이고 놀았답니다. 제주도에서 뭔가 재밌는 일이 있었다고 하시던데. 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송에서 얘기 못 하고요.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그냥 합류한 거잖아, 그 파티에. 비행기를 예매를 해놨대. 그래서 나도 똑같은 거 예매했지. 근데 알고 보니까 옛날에 저가항공 처음에 나왔을 때 프로펠러 비행기 이런 거 아세요? 아니 몰라. 라이트 형제가 만든 그런 거야? 나도 그 생각. 그런 폼이야. 아 그렇게 그게 상업용으로 운용이 돼? 박물관이 아니라? 그럼요. 그렇게 생겼어.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어. 그래서 탔는데 너무 습하고 더워가지고 에어컨 좀 틀어달라 이랬더니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가 출발을 해서 프로펠러로 동력을 얻어야지 에어컨이 가동되는 시스템입니다. 조금만 양해를 너그러이 부탁드려요. 이 카페랑 똑같네. 알겠습니다 이러고서는. 아니 근데 이게 웬걸? 비행기가 활주로에 6개가 지연됐다고 그 상태로 40분을 또 비행기 안에서 뺑뺑 돌았어. 아, 거기서? 어. 근데 결국 출발을 했다? 비행기가 이렇게 바람을 가르고 쭉 나가는 거잖아. 근데 얘는 바람을 파도 타듯이 바람을 타고 가. 비행기가 아니고 바이킹이야. 그 바이킹 그 엉덩이 없어지는 기분 알죠? 바람보다 이 동력이 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인겨. 그걸 얼마로 탔어? 한 3,000원 더 저렴했어요. 3,000원밖에 저렴하지 않아? 네, 그냥 뇌피셜인데 언니들이 그 비행기를 왜 예매를 했냐. 그 외관이 깁터져. 핑크, 센 노란색 약간 이런 색. 인정. 나 친구랑 옆에서 비행기 뒤집어질 것 같이 할 때마다 손을 서로 깨질 듯이 막 잡고선. 근데 웃긴 건 승무원 언니가 있어. 이렇게 막 설명해주는 언니 있잖아. 승무원 언니랑 우리랑 마주보는 그 구도인데 승무원 언니 비행기 흔들릴 때마다 계속 이러고. 근데 나랑 눈이 마주쳤어. 근데 외국에서는 웃어주기라도 하던가 한국에서는 눈을 피하잖아. 근데 그런 거 없이 내가 이러다가 눈을 마주쳤어. 사람이 눈을 피할 만도 하다? 근데 나를 그냥 이러고 보고 계셔. 곧 도착을 한대. 그러면서 승무원 언니가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다가 구궁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랬는데 그렇게 평온한 언니가 이런 거야. 제일 무서워,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좆됐다. 집안 언니랑 옆에서 아 그녀랑 같이 갔어? 착륙하다가 이 드랙신의 몇몇이 없어지는구나. 너무 놀랐는데 기장 방송이 나오는 거야. 바퀴 내린 거라고. 승무원도 그거를 몰랐다는 거. 그 항공 기종이 실제로 네팔에서 착륙하다가 가스로 터진 적이 있어. 어머.
진짜. 그러면은 바이오나는 휴가 갔다 오셨어요? 아니면 계획 중이에요? 8월 2주 3주쯤에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요. 가평으로 이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저희 90년생 친구들끼리는 꼭 여행을 가면 하는 게 저녁에는 무조건 여배우들 영화를 시청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끼 충전도 하고 약간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 교양 시간이구나. 네, 교양을 가질 예정입니다. 남자지? 여자지. 생각을 해봐. 거기에 남자가 껴있었으면은 그 모임이 유지가 그렇게 됐었겠어? 차지하려고 그렇게. 휴가에 그 낯선 남자 하나 오면은 그날 싸워. 나는 그래서 가평이 9월에 갈 것 같은데 그게 아쉬워. 원래 휴가는 여름에 딱 가가지고 빠지 같은 데서 막 아 이런 거 하고 옆 펜션 아저씨들이나 이런 것도 하고 해야 돼. 낯선 그런 거래? 낯선 사람들과의 텐션. 그 맛이 있다? 그 막 사람들 다 갈 때 성수기 극성수기 막 10만 원짜리 펜션 막 50만 원에 빌려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 미친 듯이 노는데 껴가지고 막 그 여름 밤 분위기 타고 그런 맛이 또 있긴 해요. 거기가 이제 친구네 펜션이어가지고 바로 계곡 옆이거든. 아 뭐야? 펜션을 운영해요? 그러니까 친구네 가족분이 하는 펜션을 우리가 가는 거야. 거기서 그렇게 끼 떨어져도 돼? 그러니까 친구의 가족분들은 없는 거고. 아, 금액 우리 서로 정해주고서는 너 이 금액이면은 그냥 자유롭게 뭐 하고 싶은지 얘기해보자. 마누라는 짜게 짜게. 짜게 500? 50만 원. 0배서 50. 50만 원을 휴가를 갔다 오라고? 어. 당근마켓 한번 하고 그냥 집에서 쉴래 그러면. 50으로 금토일 월요일 아침 명목상 3박 4일 실질적으로는 2박 가정해? 2박 4일 KTX 입석을 끊어가지고 부산으로 가. 근데 숙소로 그거 다 쓸 것 같은데 50만원? No. 숙소 안 잡아요? 집 보러 왔습니다. 내가 또 인테리어 관심이 많으니까 남의 집 가는 거 좋아하거든. 아 그 문도 잠가서 갔다 와. 그래가지고 또 하룻밤을 해결해. 그리고 일어나. 너 일어나. 일어났다가 다시 나가. 다시 또 부산의 그 명물들을 좀 보는 거지. 사실 나는 부산에 간 이유가 약간 좀 그거거든. 타지역 남자를 만나볼 기회. 타이토로 가서 술 먹다가 염사 만나고 염자네 집에서 하룻밤 친해지고 염자 집에서 같이 밥을 먹어. 염자가 밥은 해주겠지 뭐. 염자야 해줄 거지? 그리고 일요일날 새벽에 아침 기차를 타고 KTX로 올라와. 아침이 싸니까. 아 그치. 아... 그리고 서울역 내려서 곧바로 출근. 근데 본인 차로는 부산까지 못 가나요? 못 돌아와요. 죽어서. 난 레이 타고 살아나 자신이 없어. 레이 타고 부산까지 가면은 살아 못 돌아오지. 죽어. 나 생각난 거 하나 말해줄래? 네. 나 타이톡을 쏘아라 단속했어. 근데 어떤 외국인이랑 쪽지를 보내가지고 오늘 밤에 뭐하니? 네. 그래서 아, 나 부산 여행 왔다. 아, 오늘 밤에 어디 드레클럽 오픈하는데 같이 갈래? 오마갓. 오마갓. 걔도 참. 둘이 마이크 좀 바꿔볼까요? 마이크 바꿔. 뭐해? 뭐해? 아니 그러면은 바이오나는 얼마로 정해줄까 우리? 먹는 거 있으니까 500 할까? 뭘 처먹는데 500이나 써? 일단은 저는 해외여행은 못 갈 것 같거든요. 왜? 그러니까 남자를 못 만나잖아. 아니 먹으라고 보내준 여행에서 왜 남자를 찾아? 오케이. 오케이. 500이니까 하루에 100씩 5일 정도를 팔도 여행을 아마 다니지 않을까. 팔도의 산의 진미를 맛보러. 네, 산의 진미를 다 맛보러. 그 지역 구별 음식. 네, 국내에서도 그렇게 많은 것들을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 음식 먹어보고 싶어요? 저 강원도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강원도에 유명한 음식이 뭐가 있지? 강원도 유명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 물회? 오징어튀김. 물회. 이렇게 잘 알아? 강원도 사람이에요? 어, 우리 아빠 강원도 사람이거든. 원주 가서 그 호빵도 먹어야 되고. 남자는요? 아빠 생각났어 잠깐만. 강원도를 가서 한번 먹부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갈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저는 간단하게 하루에 100씩 5일 동안 먹부림 여행을 전국 8도로 다닐 예정입니다. 진짜 바쁘다. 주 씨한테는 얼마나 지어줄지 한번 정해. 너 얼마? 주 씨가 그때 한 달에 얼마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다 그랬지? 아 주 씨 행복 기준 그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억 한번 줄게. 억수로 그냥 한번 놀아보세요. 어머. 난 1억이면 일단 한국에 있기 싫고 바로 뜰 거고 태국 갈 거야. 물가 이런 거 떠나가지고 거기서도 돈 팡팡 쓰려면 쓰거든. 저희 실제로 가서 팡팡 썼었죠? 아유
행복하지 않았어. 나 일단 비즈니스 타고 그냥 편하게 그냥 짐 실어 가듯이 가 태국. 바로 짐 풀고 클럽으로 이동해요. 클럽에서 이동해가지고 일단 그 넷플릭스 셀레브리티에 나오는 여왕벌처럼 야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명씩 다 돌려. 와 여왕벌이 쏜다. 와 여왕벌이네. 어머. 그리고 웨이터한테 나 오늘 기분 꿀꿀하니까 알아서 잘 준비해. 뭐 완벽히 셀레브리티야? 어 셀레브리티 준비하라고. 그런 삶이 참 행복해 보여요. 브이앱비룸 들어 뭐 하게 거기에서 약하는 것만 나한테 해서 빼. 어, 약, 빼. 약만 어. 빼고.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숙취에 쩌들어가지고 룸 서비스로 해장하고. 어. 그리고 수영 잠깐 조지고 술 다 깨고 티파니 들어가고 막 불가리 들어가고 막 쇼핑 뒤집어지게 해요. 그 바로 거기에서 쇼핑백 됐어요. 이러고서 거기서 착용해. 마사지 좀 받고 건전. 건전 마사지. 건전. 이제 한숨 착 때리고 다시 클럽으로 가요. 드래킹들 공연 보면서 어 잘했다 잘했다 어 그래라 그래라 더해라 어 그러거라. 근데 태국에서 1억 쓰려면 너무 오래 체류해야 될 것 같은데 60% 썼어. 6천만 원 썼어요. 그 사이에? 어 네. 티파니 불가리 갔잖아. 한 번도 안 봤어? 어, 아 오늘 기분 안 좋은데 두 장 써야겠다. 셋째 날이 밝았죠? 이제 저만의 테라피 마사지를 받으러 가지 않아요. 불러요. 집으로 마사지사를 한 3, 4명 불러가지고 온몸을 반죽을 해 수제비 마냥. 또 뭐 할까? 이제 이 생활이 지겨워. 비행기표를 한번 알아봐. 대만 넘어갈까? BDSM 그 파티를 가. 거기에서 흥청망청 또 언제 내가 이 돈을 썼지 기억을 안 날 정도로 만취로다가 놀고 어느새 통장 잔고를 보니 1억이 없네? 어, 마이너스 500만 원이 돼 있죠? 비행기도 안 끊었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이코노미를 끊어요. 대만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한여름밤에 꿈을 꾼 것처럼 서울로 돌아와서 다시 택시도 못 타고 시외버스 타고서는 불가리 팔찌랑 반지 누군가가 가져갔는지 잃어버렸는지 없어. 잃어버렸는데 내 소비 그거에 잡혀가지고 그 세금 존나 많이 받고. 야 디테일하다. 이래서 꽁돈 바라면 안 되고 바로 그날 또 출근이야. 영화 같아 이거. 손님 앞에서 엉덩이 흔들고 진짜 너무 웃긴 게 너무 감정이입을 하셔가지고 우리도 덩달아 지금 너무 허탈해졌어. 아 근데 얘들아 우리 같이 한번 여행 한번 가볼까? 아 얘들아 술 있나 마시러 가자. 어머 이거 테이크아웃 해 가자. 이거 테이크아웃. 그래 테이크아웃 아니네 지발.